라이딩을 했습니다. 라이딩을 했는데 바퀴 한쪽이 마모가 돼가지고 거의 파스 단계에 됐어요.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거의 뭐 자동차로 말하면 실밥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눌러보면 약해졌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달았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퀴를 갈러 갑니다. 근데 이게 보급형 바퀴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이게 바퀴가 155에 50 사이즈인데요. 이 바퀴는 보급형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회사에서 롱보드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기 위한 그런 바퀴예요. 그래서 요거 한쪽이 파스가 날 지경이 돼가지고 이것을 체인지 한쪽만 하려고 그랬더니 바퀴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.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바퀴 한쪽으로 인해서 이네 개, 바퀴 네 짝을 다 갈아야 된다는 거죠.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D하고 나머지 바퀴는 괜찮은데 한쪽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갈아야 한다. 그래서 좀 비용도 들어가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지금 175짜리 바퀴,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2cm 정도 더 높은 그런 바퀴를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새로운 그 바퀴로다가 다시 장착을 해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혹시 저처럼 이 허리케인 그 롱보드 이거를 보급형 바퀴로 타시다가 뭐 한쪽이나 뭐 두 쪽이나 좀 필요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. 나머지 바퀴는 거의 괜찮아요. 아, 200마일 탔는데도 나머지 바퀴는 상태가 양호합니다. 한쪽만 좀 카빙을 앞쪽에 힘을 줘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카빙하는 그쪽에 바퀴가 달아가지고 한쪽은 거의 못 쓰게 됐는데,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가까운 거리라면 좀 받아가실 수도 있는,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아까운 거예요, 이게 바퀴가. 한쪽 때문에 다 갈아야 되니. 그러면, 새로운 바퀴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, 중간중간에 제가 가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훔치러 왔습니다. 이 바퀴가 175mm 짜리에요. 175mm. 현재 장착되어 있는 것은 155mm 짜리입니다. 그래서 175mm 짜리 이게 바퀴 두 쪽,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. 그다음에 앞쪽에 수 있는 바퀴 이렇게 두 개. 기어 장착이 될수 있도록 벨트 장착하고, 이거는 전동 뒤쪽에 오토 추진치게 할수 있는 두 개.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이큰 사이즈를 올리게 되면 이 커버 위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온것 같아요. 이렇게 사이즈가 네,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, 하여튼 이렇게 왔습니다. 이걸 한번 체인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웬만하면 제가 너무 아까워서 이 파스 날 지경에 바퀴 속에다가 제가 고무를 좀 댔어요. 고무를 대고 안에 그 인사이드의 그 튜브는 멀쩡하니까요.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타볼까 생각했는데, 이게
길이 안 좋은데 뭐 자갈이나 좀 뾰족한데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혼방을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깝지만 체인지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. 요거지 바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사이즈가 훨씬 크죠? 훨씬 큽니다. 이게 새로운 바퀴가 훨씬 커요. 폭은 비슷한데 그 다음에 바퀴를 채주는 문이 힘들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. 근데 기존에 전에 쓰던 거이 벨트 커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려니까 약 바퀴에 닿는 느낌이 나가지고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닙니다. 이게 차이가 나요. 지금 여기는 거의 이렇게 바로 가가지고 꺾어지는데 여기는 가면서 이 홈이 파여져 있어요. 바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홈을 파가지고 이게 커버하고 닿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에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. 여튼 바퀴도 그렇고 이 커버도 다시 해줘야 되니까 온거 그대로 가지고선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꼬였고 베어링 놓고 커버 이거부터 한번 끼워볼게요.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새로 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바퀴 사이즈가 크니까 이것도 거기에 맞게 등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전에 거를 끼워서 장착을 해보려니까 바퀴가 닿아요, 이게. 사이즈가 커서. 자, 지금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놓습니다. 예, 맞아요. 이게 뭐 거의 뭐 사이즈가, 예. 훨씬 낫습니다. 닿지는 않아요. 떴어요. 이거하고. 이거를 완전히 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퀴를 놓고 이거를 타이해놓은 것보다 여기로 완전히 좀 고정을 한 다음에 바퀴로 장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장착을 이렇게 놓고, 오케이.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쉬운 게 없어요. 쉬운.